샬롬. 오늘은 큰 도움이시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이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우리가 위로와 도움을 받을지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간단하게 세상 사람들, 특별히 악한 사람들은 어떻게 세상을 보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들은 무엇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는지,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도전받기 원합니다. 악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 올바른 사람, 거룩한 사람, 참 좋은 사람들 많습니다.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오히려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도 많습니다. 지금 악한 세상이라고 해서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을 이분법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 중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억울한 사람들의 부르짖음을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악한 세상입니다.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아멘. 세상이 점점 각박해지면 정말로 옆에서 힘들고 어려워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가 있습니다. 가장된 것이나 어떤 특별한 이익을 얻으려는 것이 아니라 정말 사람의 본성에 따라서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외치는데, 오히려 그렇게 부르짖는 사람을 무능한 사람, 연약한 사람, 또는 무시받아도 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는 세상 풍조가 나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악한 세상의 풍조겠죠. 악한 세상의 풍조는 경건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욥기 말씀처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면 축복도 기쁨이고 어려움도 변장된 축복이라 항상 늘 감사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닥치는 일을 통해서 더 하나님께 매달리게 되고 더욱 근신하게 되고 더욱더 조심하게 되어서 내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때로는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에게 힘든 날을 줄 때 오히려 그때 그 자식이 자신의 연약함, 한계를 느끼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세상에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구나를 발견하면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입니다. 이런 지혜로운 사람들은 사실은 경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탐욕과 세상의 유혹에 눈과 귀가 막히게 되면 입도 벙어리처럼 막혀서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우리는 참된 지혜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작은 목자가 참 많은 경우 얘기했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세상의 고등학문, 최고의 학교에서 졸업장을 딴 학위를 받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강할 때도 연약할 때도. 그러나 이사야 31장에도 경고하는 것처럼 힘들고 어려운 게 되면 많은 사람들은 당장 눈에 보이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려 합니다.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환난이 닥치면 가장 그 당시에 전 세계를 제패하고 문명의 발단 이집트, 애굽으로 내려가서 도움을 얻으려고 합니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는 화 있을진저 그들은 말을 의지하며 병거의 많음과 마병의 힘이 강함을 의지하고, 현대말로 뭐 할까요? 현대말로 말 같은 탱크가겠죠. 대포가 되겠죠. 사람의 많은 군사력이나 물질력이나 경제력이나 눈에 보이는 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그 모든 것 하나님만의 주권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이 아무리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생명이 하나님이 거두시면 한순간에 거둬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덧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많이 화려한 명성과 부귀와 물질을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덧없이 사라진다는 것을 역병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위기입니다. 이민 생활, 유학 생활 하는 이 미국에 있는 생활도,
또한 우리의 그 조국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 가지 많은 위기와 어려움이 닥쳐오게 됩니다. 그럴 때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수천 번 외쳤습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십시오. 사람은 사랑할 존재입니다. 환경 의지하지 마십시오. 환경은 관리할 존재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세상을 의지하면 그들은 세상도 피조물이기 때문에 신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도 육체이기 때문에 결국 의지하면 함께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한 것이 함께 넘어지면 그때처럼 당혹감과 패망감을 어떻게 설명하겠습니까? 그때 되면 애굽은 사람이요 신이 아니며 그들의 말들은 육체요 영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펴시면 돕는 자도 넘어지며 도움을 받는 자도 엎드려져서 다 함께 멸망하리라. 성도의 역할은 뭡니까? 다 함께 번영하고 성장하고 새롭게 태어나야 되는 겁니다. 함께 연합해서 생명의 길을 가야 되는데 세상을 의지하니까 세상의 유혹이란 추를 달고서 물에 빠져서 함께 멸망하게 됩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힘든 거 압니다. 어려운 거 알고 절망이 있는 거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도 아십니다. 여러분에게 새로운 길을 맡길 겁니다. 세상 의지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 눈이 상하며 세상에 물질이 조금 더 있으면 환경이 조금만 더 열리면 내가 조금만 더 명예를 얻으면 그럴 것 같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얻고자 하는 그런 명성과 권력과 부귀를 가진 사람이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사람 위에 수없이 많은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자 위에 정말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행복할까요? 이 작은 목자와 나이가 비슷한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말 부자예요. 그리고 할리우드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너무 그 마음에 평화가 없어서 자기가 살던 그 고층 아파트에서 떨어져서 자살한 것을 얼마 전에 신문지상에 봤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고 인생이 쓸쓸해서 그런 가장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습니다.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저 정도 물질이면 저 정도 명예면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의지하게 되면 한순간에 더덥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지혜로운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은 뭐냐면 좋을 때 하나님께 찬양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실패도 우리에게는 축복인 것입니다. 실패하고 남보다 늦게 하고 남보다 멸시받아도 우리를 멸시하지 않고 넘어져 엎드려져도 다시 일으켜 세우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한 번 더 찾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축복인 것입니다. 다 엎드려져도 내게는 아직 하나님이 손이 있다고 고백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은 기쁘게 보실 거고 그런 사람 입술에서 내가 주님과 함께 간다고 찬양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환난 때에 여호와를 의뢰하십시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작은 목자처럼 나이가 이제 점점 들어가는 사람에게 이 말씀처럼 큰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그렇죠. 젊은 청년들이야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나서 100m를 훅 하고 달려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먹게 되면 그럴 수가 없죠. 준비 동작이 있어야 하죠. 그러나 육신은 허물어지고 쇠퇴한다 할지라도 심령에서 일평생 뒤돌아보니까 내가 가장 잘한 것은 하나님을 찾은 것이고 내가 가장 못한 것은 좀더 하나님께 열심을 못한 것이 안타까운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삶의 그루터기이고 그 위에 우리의 삶의 소망이 있는 것이 너무나 참 귀한 축복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그냥 종교생활처럼 1년, 2년 하면 될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죠. 사람도 다 감정이 있고 판단이 있는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는데 아무런 응답이 일평생 동안 없다면 그는 회의하고 의심이 될 겁니다. 그러나 정말 부족하고 연약한데도 나는 가난하고 궁핍할 때 주여
도와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눈물로 간구할 때 참으로 신기하게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주고 사람을 보내주고 천사들을 보내줘서 환경이 개선되는 걸 볼 때마다 이리 보고 저리 볼 때마다 아하 내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은혜롭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는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은 나를 건지시는 분이구나 어제도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구나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나만의 문제일까요? 아니에요. 함께 말씀을 나누고 교제하는 다른 무수한 많은 성도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신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많은 증거들이 연이어 쌓여져 있는 것을 보면서 아하 하나님이 계시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우리는 벌써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땅에서 망한 존재고 아무런 소망이 없죠. 여호와께서 내게 도움이 되지 않으셨으면 그러나 부족해도 연약해도 그 부르짖고 외치고 간구하는 소리를 들어주시기 때문에 성도의 마지막 희망은 여호와 하나님이 된 것을 고백합니다. 지혜로운 결단이 뭘까요? 일평생 동안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다. 영과 혼과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지혜로운 것이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이 이렇게 하나님이 계시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생활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주 조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매우 크게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도심이 어디서 올까요? 지혜로운 사람이 외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그 대답은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아멘. 여러분 천지에는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기쁨도 인기도 만족도 재산도 자식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원하는 눈에 보이는 우리를 지키려는 한두 가지를 얻으려고 노력하지 마십시오. 하나를 안 드셔도 더 많은 수없이 많은 것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궁핍한 자가 부르짖을 때, 가난한 자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고아와 과부의 눈물 어린 기도를 버리지 않으시는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를 능력으로 띄우십니다. 세상에 다 천사들만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세상엔 빛과 흑암의 영적 전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여러 가지 할 수만 있으면 넘어뜨리려고 공격합니다. 내 힘으로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한계가 있습니다. 훈련하고 훈련하지만 한계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도우시면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셔서 감당할 만한 시험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감당치 못할 때는 피할 길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악한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진정한 도움이 어디서 오는지 알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신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억울하신 분들 참 많습니다. 목회자가 상담을 수십 년 동안 하면서 보면 올바르게 살려고 하는데 참으로 세상의 악한 환경들이 그들의 몸과 환경을 억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같이 멱살잡이하고 싸울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치고받고 싸울까요? 그럼 뭐가 다를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세상을 내가 다스린다. 내가 세상을 심판한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가 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수를 앞에 불러다 놓고 내가 인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듯 잘했다 칭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공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신원하심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에서 참 많은 상담을 받는 것이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억울함을 호소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때마다 작은 목자는 시편 37편을 묵상하십시오. 시편 37편을 암송하십시오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정말로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더 잘돼요. 형통합니다. 죽을 때도 고통 없이 죽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들을 질투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합니다. 풀이 어떻습니까? 여름 장마 때 비 한 번 오게 되면 피가 한 자나 쭉쭉 자랍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그렇습니다. 악인들이 그렇게 형통하게 자랍니다. 의인들이요. 마치 임산 자라듯이 참안 자라요. 때가 됩니다. 불평하거나 시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주실 겁니다. 하나님을 의뢰하는 사람들의 소원을 이루십니다. 옆에서 악인들 한다고 같이 똑같이 하지 마시고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로 먹을 거리를 삼을지어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심을 믿으시고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아하! 올바른 나라, 좋은 나라는 어떻겠습니까? 악인과 선이 있을 때 억울하게 모함당하면 좋은 사법제도나 경찰이나 검찰이나 모든 변호사가 누가 옳고 그름을 판단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사법제도가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의롭고 공의롭기 때문에 누가 옳은지 누가 틀린지를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을 의뢰하십시오. 그럴 때 간구하는 것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의를 정오의 빛같이 드러내게 됩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청년들의 인생의 진로라든지 장년들의 자녀 양육과 노후에 대한 문제들 참으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사역도 직장 일도 취업도 내 판단대로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신 것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크리스찬으로서 성도로서 불렀던 것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 이유가 있습니다. 부르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앞으로 여러분들에게도 가장 은혜로운 길을 인도하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눈에 보이는 것 바로 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맡기면 우리는 편히 가기를 원하는 그런 간단한 마음인데 하나님께서는 평탄한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그리고 의를 정의의 빛같이 참 잘했다 칭찬한 하나님의 칭찬과 함께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억울할 때, 답답할 때, 우리가 기도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남보다 뒤처진 것 같을 때, 열등해 보일 때 참고 기다리십시오. 우리 주님이 참고 기다려서 은혜의 면류관을 취했던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고백한 것처럼 우리도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사람 사이에 비교하지 마십시오. 사람과 내의 이루어온 업적을 비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다 하나님이 택한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악인이 잘 된다고 불평하지 마십시오. 그 악인을 심판하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은 때가 되면 끊어집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여호와를 소망하는 사람은 기업, 땅을 차지할 겁니다. 우리는 이미 땅을 차지하도록 약속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천국을 기업으로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수 없다면 그것은 쓰레기와 똑같은 것이 됩니다.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실 겁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아멘. 힘들고 어려운 걸 압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역병으로 전 세계가 너무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가 너무 안 좋습니다. 알고 있던 많은 상점들이 문을 닫고 정말 안타까운 일들이 많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더욱더 지혜롭게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나의 궁핍함과 나의 피곤함과 나의 연약함을 아시오니 주여 보아주시옵소서. 주님만이 나의 반석입니다 외치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억울한 일, 답답한 일 있습니까? 시편 30편 말씀처럼 하나님을 의뢰하고 참고 기다려서 우리의 하나님의 앞에서 우리의 의가 정오의 빛처럼 빛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좋은 날 주셔서 이렇게 미국과 한국의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사역자님들 불러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들이 소망하고 간구하는 모든 것에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뢰할 때 그들의 약속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그릇된 신념과 가치관으로 고통과 미움과 원망 속에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세밀한 음성, 따뜻한 음성을 듣고 가던 길에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 안에서 인내와 용서와 화합을 발견한 우리들이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사랑의 손을 내밀어 함께 축복의 대열에 들어가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했습니다. 아멘.